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여당 의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분위기 김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선 친박계와 비주류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친박계 주류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당론을 수용한 만큼 탄핵 절차 대신 자진 사퇴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탄핵보다는 사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미흡했고 이와 상관없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의 인식이 변한 게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탄핵안 찬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모레 탄핵안 표결에선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비주류 측은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의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 탄핵안이 불가피한 절차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친박계와 비주류는 탄핵안이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주장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